시구촌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당 대축제를 벌이게 된 강원도 고성군 신평벌 250만 평. 그래요. The 25th Scout World Scout Jamboree here in Saemanggam, Korea is open! 마련된 폭염 대책은 덩굴 터널과 수도뿐이었고 제공되는 냉수와 얼음도 턱없이 부족해 폭염 속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에 맞춘 일정 조정이 어려웠다면 그만큼 준비가 철저했어야 했지만 천억 원의 예산은 어디 갔는지 기반 시설조차 부실했습니다. 수경지 안에서 성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스카우트 대원 일부가 조기 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김태현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 대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일 영지 내 여자 샤워실에 30, 40대로 추정되는 태국 남자 지도자가 들어와 있다가 발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창녕 군수가 오늘 오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차를 내고 오늘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은 김 군수는 오전 9시 40분쯤 창녕읍 최천리 야산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위성이 한반도 인근에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돼서 정부가 경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의 관측위성 ERBS가 오늘 낮 12시에서 오후 1시 20분 사이에 추락할 가능성이 높고 추락 예측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여성이 백골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함께 살던 딸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47살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 고속도로 축성령 터널 앞 포천 방향 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심정지 환자였던 40대 여성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어디요? 안 했어요? 다 풀줄게. 에서 유골 30여 구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유골이 적어도 40년 이상 된 것으로 보고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현재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20대 공군 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부대에서 당한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군에서 온 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11살 아이의 의붓 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해서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입니다. 거의 7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불이 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워낙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 불에 타기 쉬운 고무나 기름 등이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저가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지문 정보를 통해 권 대표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사흘 동안 축구장 35개 면적을 태우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MBC가 대청호 근처에서 산불이 처음 시작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12시 뉴스 아직 꺼지지 않은 곳 중심으로 산불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충남 홍성 지역에 난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패티김과 함께 3대 디바로 불렸던 원로 가수 현미가 오늘 오전 별세했습니다. 향년 85세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7분 서울 이촌동 자택에서 팬클럽 회장 73살 김모 씨가 현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다른 반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요.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달아나서 인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한 80대 공연계 원로가 손녀뻘인 20대 대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서세원 씨가 향년 68세로 별세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업차 머물던 서 씨는 현지 시간 오늘 오후 1시쯤 프놈펜의 한인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7분쯤 경남 밀양시 한국화본 2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침 6시 16분 근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100명과 장비 32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남성이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뒷걸음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리고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웁니다. 오늘 아침 7시 17분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영아 살해 혐의로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투던 70대가 일본 돌을 휘둘렀습니다. 상대하던 50대 이웃의 손목이 잘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학교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대를 맞은 건데 이 소식에 1,800명 넘는 교사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습니다. 아무튼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 그런데 방음 터널 위에 저거 동그란 거. 뭐야? 자세히 보니 팔다리가 있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승현님. 오오오오오. 여행을 갔던 20대 청년이 48일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1996년생 윤세준 씨를 찾고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벌어진 어제 비슷한 시각 텔레그램과 DC인사이드 등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살인을 예고하고 내일 저녁 우리역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3분쯤에 대전 대덕구현 고등학교에서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어젯밤 11시 55분쯤 경산시 남천둔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건물 안에서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쯤 군산 소성동의 한 PC방에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공항과 경기 용인시 신분당선 성북역에서 각각 살인범죄나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온라인 게시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서울 강남권 지하철역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와서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잠실역과 한티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녁 7시 강남역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모임이나 약속보다는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흉기 사진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신림역에서 경찰관들을 살해할 거라고 협박합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글도 올라왔습니다. 살인 예고글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 양산 평산책방과 천안 두정동, 용인 에버랜드 등 전국 곳곳이 범행 장소로 지목됐습니다. 밤 10시쯤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는 온라인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순찰차 11대를 동원해 약 4시간을 수색했습니다.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고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로 경찰은 작성자 신원을 파악하는 등 추적하고 있습니다. 살인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 등으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인생 다들 행복하게 사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보니까 내일 밤 신림에서 누군가 칼 들고 나타날 거다라며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벌써 7번째 살인 예고입니다. 승합차는 종잇장처럼 앞부분이 구겨졌습니다. 화물차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아예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도로에는 부서진 차량 파편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북 청성군 파천면의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던 1톤 화물차와 승합차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대한적자사 안전사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산악안전대가 조직되어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태풍 겔렌호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한라산 등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6월 20일 남부지방을 급습해온 제4호 태풍 제리호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방에 큰 물난리를 나게 했습니다. 9번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남해를 통과한 제18호 태풍 에그니스는 집중호우를 몰고 와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냈습니다. 유별나게도 비바람이 심했던 금년 여름, 폭풍우를 동반한 A급 태풍 다이노가 또다시 남부지방을 강타해 중부지방의 강우전선과 겹쳐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무더위 속에 몰아닥친 태풍 글래디스는 100여 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146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결실기에 접어든 농작물은 물론 농경지 자체가 유실돼 농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손에 쥔 채 건물 출입문을 마구 걷어찹니다. 어젯밤 경기 용인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손에 쥐고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입니다.